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홍콩 난리 났습니다. 그 논란이 되던 홍콩 보안법이 지난주 7월 1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지금 뭐 그 사이에 데모를 하던 수백 명이 체포되고 그 시위를 주동하던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하고 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인 캐리 램은 이야, 이 홍콩 보안법이 이제 발효됨으로 해서 이제 홍콩에 다시 평화가 찾아와고 그 사이에 홍콩이 혼란스러웠는데 제 기능을 발휘할 것 같다라고 아주 자화자찬했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술 더 떠서 베이징에 있는 고위 관리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그 홍콩이 브리티시 콜로니, 영국이 식민지 상태로 있을 때보다 더 이 중국의 under Chinese rule, 중국의 지배하에 있으면 보다 많은 자유, 프리덤, 그리고 또 홍콩 사람도 부유해질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브리티시 영국이 그 홍콩을 아주 천문학적으로 약탈해 먹었다는 겁니다. 1950년부터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기 전까지 무려 221억 홍콩 달러치의 군사비, 홍콩에 주둔하는 영국군의 군사비 부담을 홍콩 시민들한테 막 약탈적으로 그냥 떠넘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줄 치지 않았으면 제일 마지막 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을 영국으로 반환하기 전에는 노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 이거 좀 해도 너무하지 않아요? 요새 그 베이징 주도지나 고위 관리들 한 80%까지는 제대로 나가지. 아까 말한 뭐 영국이 군사비, 주둔비 부담을 홍콩 시민한테 넘겼다는 건 우리가 이제 곧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 이 영국의 지배하에 있을 때 민주주의가 없고, 그럼 지금 이제 홍콩 보안법을 적용하면 민주주의가 대선 안 되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요새 베이징 관료들, 오피니언들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이 열받았죠. 미국 서방세가 모두 열받는지, 야, 이제 홍콩에 있는 특혜 관세 폐지해야겠다. 뭐 트럼프 대통령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아, 1991년에 미 홍콩 정책법에 의해서, 홍콩에 대해서는 특혜 관세 한 2% 정도로 관세로 팍 내려졌습니다. 이제 중국에는 보통, 중국에서 미국 가는 건 25%인데, 근데 특혜 관세를 폐지하겠다. 그럼, 관세율이, 홍콩에서 미국 가는 모든 제품의 관세를 2%에서 25%로 확 뛰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에요? 야, 큰일 났다. 홍콩 교육면에서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양국교육이니까, 홍콩과 미국권의 양국교육의 1%만 이 특혜 관세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이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홍콩의 대미 수출이 이 특혜 관세 폐지로 0.5% 정도 감소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충격은 크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홍콩에 대해서는 무비자, 그 다음에 투자협정, 그 다음에 홍콩 달러를, 미국 달러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폐그제 같은 많은 특혜를 줬거든요. 왜냐면 이 홍콩 달러하고 US 달러 폐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모든 금융기관이 홍콩에서 이렇게 막 이 비즈니스, 금융 비즈니스라면 환 리스크가 없잖아요. 달러하고 홍콩 달러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이거 뒤바꿔 놓으면은 이제, 금융 허브로서 홍콩 역할이 많이 없어지고, 이렇게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등 서방세가 홍콩 보안법을 계기로 이 중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니까 이제 뭐 홍콩 대탈출이 벌써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떠나는 게 미국 기업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미국하고 친한 영국, 일본 같은 서방 기업이 떠날 것 같은데, 현재 약 한 1300개 정도 미국 기업이 홍콩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답니다. 한 8만 5천 명 정도 아메리칸 비즈니스맨이 이제 홍콩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다 떠납니다, 홍콩. 왜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특히 미국의 금융기관은 미국 정부하고 현지국 정부하고 political conflict, 정책 갈등이 있는 데서 절대로 금융 비즈니스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에 합류한 국가, 홍콩에 대해서 지금 27개국이 비난 설명을 냈죠.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 이런 나라의 금융기관도 떠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영국 정부가 뭐라 했냐면은, BN이라고 저기 있죠. BN이면은 브리티시 내셔널입니다.
1997년 이전에 그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에 홍콩에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British National Overseas라는 자격을 주겠답니다. 해외 시민 여권이죠. 이렇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영국에 가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뭐 오고 싶으면 더 하라 뭐 최대 300만 명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영국 이렇게 떠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홍콩 보안법 시행 전후로 해서 해외로 나갈 때 비자 신청이 40%가 팍 늘었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도 홍콩에서 뭐 떠날 사람 미국으로 와라 그랬고 홍콩 미 의회에서도 홍콩 피난처 법안을 지금 상정하고 있답니다. 근데 참고로 여러분 1997년에 이제 그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약 20만 명이 홍콩을 떠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가면 굉장히 큰 차이나타운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그 홍콩 엑소더스가 시작되냐 하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중국 정부나 홍콩 행정장관은 뭐 이렇게 법질서가 확립되면은 뭐 보다 많은 자유, 그 다음에 뭐 평화가 찰떡오니까 홍콩이 더 번영할 거라는데 이 홍콩 보안법에 독소 조항이 있어요. 뭐 명분상으로는 분리 독립을 추진한다거나 국가를 정복한다거나 그러니까 베이징 정부를 정복한다거나 테러범들을 엄격히 그 색출하겠다는 건데 독소 조항이 뭐냐면 외국 세력과 결탁해서라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외국 세력인 게 뭐냐면은 외국 NGO, 홍콩에 주주하는 외국 기업도 잘못하면 외국 세력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홍콩 경찰은 이거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기사인데 이 보안법을 확대 적용하면은 홍콩 경찰은 누구든지 외국인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도청할 수 있습니다. 도청. 뭐 투자은행 막 세계 통화하고 그런 거 다 중국 홍콩 경찰에 도청할 수 있고 미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죠. 미행할 수 있고 수색하고 사무실을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필요시 홍콩 행정장관은 이런 사람들을 재판한 판사를 일반 판사가 아니고 특별 판사로 임명했을 때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그 정답을 가진 판사를 홍콩 행정장관이 임명하면 그냥 엄청난 독소조항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인베스트뱅크 투자은행 금융기관에 그 종사하는 분들은 영원히 자유롭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뭐 주식 투자하려면 전 세계 경제 지표, 사회 지표, 크게 폴리티컬 리스트를 막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막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검열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이렇게 뭐 주식, 중국의 무슨 주식시장에 분석하는 걸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우리 주식시장 찌라시 하면서 막 정보가 공유되죠. 근데 뭐 공산당 내부에 이렇게 뭐 균열 조짐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폴리티컬 리스크가 크니까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보고서 냈다가 홍콩 보안법에서 딱 걸리면은 도청, 미행, 체포수사. 어느 미국에, 영국에, 일본에 투자은행 근무하는 사람이 그런 홍콩에서 근무하려고 그러겠습니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싶은 거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그럼 이제 홍콩에서 떠나가면은 이제 홍콩이 금융 허브로서 기능이 이렇게 떨어지면 야, 그럼 넥스트 금융 허브는 동아시아에서 재팬 또는 사우스 코리아 아니냐 하고 이렇게 뭐 신문에 나서 한번 여러분하고 뭐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베 수상이 하고 일본 자민당 의회에서 뭐 이 홍콩의 우수 인력으로 떠나려면 이제는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지 말고 영국 가지 말고 야 도쿄로 가 도쿄. 아주 뭐 파격적인 조건으로 뭐 의료 서비스 교육 비자 해줄게. 홍콩의 금년 그 우수한 금융 전문가를 일본이 영업하려고 그러고 일본 내 이제 방대한 금융 시장 규모 그다음에 미일 동맹이라는 아주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발빠르게 일본이 움직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뭘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코리아 금융허브 될 수 있을까요? 참 오래전부터 동북아 금융허브 되겠다고 참 여러 가지로 이제 정부가 많이 정책을 실시했는데 외국 전문가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금융허브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된답니다. 한국이 홍콩, 싱가포르, 일본하고 도쿄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텍스가 유리해야 됩니다. 조세 제도가. 두 번째, 레귤레이션. 규제가 없어야 됩니다.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 법인세, 텍스. 싱가포르 텍스 17%고, 홍콩 16.5%군요. 우리나라 25%예요. 텍스 면에서 한국이 절대 경쟁력이 없고요.
두 번째 수익성. 그 2016년에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 그 금융기관이 168개인데 지금 16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금융시장의 수익성이죠. 뭐 왜 외국 기업이 떠나갑니다? 이것도 수익성 면에도 한국의 경쟁력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 규제, regulation. 저 이 외국의 그 금융 전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 일본에서 약 한 400억 불의 자산 운용을 이렇게 400억 불 굴리는 자산 운용사를 그 할 때는 1년에 1,000건 정도의 보고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는데 한국에서는 400억 불의 10분의 1인 40억 불 정도의 자금을 굴리는데 1년에 4,000건의 보고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 이게 보고서 숫자지만 엄청나게 그러면서 규제가 많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직된 노동 시장입니다. 그 뭐, 해고하고 채용하는 거 엄청나게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 강성 노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더 금융 허브를 유치하는데 그 걸림돌이는 건 52시간 근무제입니다. 여러분, 제조업하고 달려가고 글로벌 금융 허브에 근무하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그, 이, 금융 전문가들은 어떤 때는 24시간 그, 이, 전 세계 그 주식 시장을 실시간으로 동향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특히 뉴욕은 밤낮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꼬박 밤을 새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52시간 근무제가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금융 허브에 있는 사람들이 일 못해요. 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 52시간 꼬만 9-to-5로 고상하게 출퇴근하면서 또 세계 전시장, 주시장을 막 분석하고 경쟁력 있는 보고서를 내놓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컨설팅 그룹이 GN이라는 그룹이 세계 금융센터 지수를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홍콩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3위고, 그 다음 바싹 따라가는 게 싱가포르가 4위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5위, 도쿄 6위, 베이징 7위, 근데 서울은 33등이니까 한국은 이 홍콩에 떠나온 금융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싱가포르죠. 여기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홍콩을 이렇게 떠나는 인력이나 자본을 이렇게 흡수하는 반사적인 이익을 볼 가능한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싱가포르는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자기들이 보기에 홍콩 자본이 자기 나라로 오게 돼 있거든요. 벌써 지난 4월 달에 싱가포르 비거주제 예금이 620억 싱가포르 달러로 확 뛰었습니다. 전년 동기비 44%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콩 돈이 싱가포르에서 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나라입니다. 재빨리 택스를 인하하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같은 조세 피난처 수준으로 모든 금융 규제를 완화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갖는 건 베이징의 반응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끄떡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서방 국가들이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비난해도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홍콩 보안법이 시행된 이후에 정치국회의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홍콩 보안법이 그 적용됨으로 해서 위대한 중화민족이 부흥,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을 더욱 강하게 맹긴다라고 그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중국의 금융을 전공하시는 제가 한국 분하고 만나서 장시간 이야기를 해봤어요. 지금 베이징은 속으로 여유만만하답니다. 뭐 미국이 아무리 특기관세 폐지하고 난리쳐도 베이징은 히든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 이야기나 우리 것도 이제 베이징의 생각을 제가 아마 외신의 본고를 정리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외국인이 떠나가면 당장 문제가 오는 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아파트가 빈집이 많으면 폭락하잖아요. 베이징 no problem. 지금 중국에 있는 본토 사람들이 홍콩에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그것만 문만 살짝 열어놓으면 그냥 본토에 있는 돈이 확 들어가면 홍콩 부동산 가격이 몰락, 전혀 문제 없죠. 두 번째, 홍콩 주식시장이 붕괴한다. 외국 기업이 떠나가니까, 외국인이 떠나가니까 그것도 문제 없답니다. 지금 중국 본토에 있는 국민들은, 중국 사람들은 홍콩 주식시장에 자유롭게 투자 못한답니다. 근데 그 규제만 살짝 풀면은 중국인들이 홍콩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주식시장도 얼마든지 또 받쳐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뭐 고급 외국 인력이 뭐 영국으로, 일본으로, 뭐 미국으로 도망가? 그것도 don't worry, 베이징 걱정을 안 됩니다. 왜냐면 본토에 베이징 대학나고 뭐 상하이에 엄청나게 많은 우수 인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취직 안 돼서 그러는데 그 사람들 홍콩 가서 취업하게 하면 얼마든지 고급 인력도 홍콩에 이렇게 투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중국은 그 97년에 홍콩이 영국에서 반환된 이후에 매년 5만 명씩을 아주 젊은이들은 홍콩으로 계획적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랬고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콩이 한 120만 명이 이렇게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홍콩 전체 인구가 70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700만이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나이가 많은 고령화된 사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은 자연스럽게 몇십 년 후에는 그 홍콩이 오리지널 홍콩 사람이 아니고 중국에서 온 사람들을 채워주면서 중국 땅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 우리가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정의, justice를 외치냐. 이렇게 세 가지 그 이해 관계자가 있거든요. 홍콩의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막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우산혁명을 주도한다 그러죠, 이 사람들. 두 번째, 이제 영국, 미국 같은 서방 세계. 세 번째, 베이징, 이제 중앙정부의 입장인데, 제가 이 문제는 뭐 감정이나 뭐 이념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냉정하게 역사적인 사실 갖고 우리가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우산혁명의 외침이나 주장, 이 사람들이 대만이면 간단하죠.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라 이런 겁니다. 그 1984년에 영국하고 중국하고 국제협약을 맺었습니다.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그때 영국이 그래 1997년에 반환할게. 그 대신 하이 디그리 오브 오토노미, 그 일정 기간은 그 홍콩이 아주 높은 수준의 그 이 자주성을 부여하라. 그런데 이게 중국이 이 약속을 안 지키고 뭐 범죄자 인도 협정하려고 자꾸 규제하려 하니까 프리덤, 인권을 외치면서 이 대만에 이제 그 홍콩 시위하는 사람이 가장 큰 이유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홍콩 분리 독립운동, 뭐 그 다음에 홍콩 독립혁명, 홍콩 민족 전선 그러면서 그 단순히 자유와 인권을 외치는 게 아니고 홍콩을 중국에서 분리 독립하려는 데까지 갔는데, 제가 생각해 이걸 약간 오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근데 베이징의 생각은 다르죠. 베이징 생각은 다른데, 영국의 굴욕적으로 뺏긴 식민지를 되찾은 겁니다. 중국의 그 영토 분쟁, 그러니까 이렇게 남중국해, 티베트, 신강 위구르 얘기할 때 항상 중국이 주장하는 게 역사적인 종주권이거든요. 옛날에 그게 중국 땅이었다는, 또는 그런 중국 땅이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주장인데, 제가 항상 남중국해 문제나 그 티베트 문제나 신강 위구르 문제, 우리 또 고구려 동북공정 문제는 중국이 억지로 우기는 겁니다. 역사적 종주권이 있다고 막 그냥 우겨대는 겁니다. 근거 없이. 그러면서 저는 항상 중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홍콩 문제만은 다릅니다. 홍콩의 역사적인 종주권은 중국에 있어요. 중국 땅이었습니다. 홍콩이. 그래갖고 이제 베이징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면 베이징이 울분을 토하는 홍콩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편전쟁을, 홍콩의 역사를 알면 아편전쟁을 아셔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플라워사는 커피인데, 영국 사람들은 커피 잘하는 마지가 티! 예, 중국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막대하게 중국에서 차를 수입했거든요. 그럼 무역 역조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 뭘 팔아먹어야 되겠, 중국에 뭘 팔아먹어야 되는데, 참, 그, 잉글리시 젠틀맨, 옛날에 차이나에서 못할 짓 했으나, 아편 팔아먹었어요. 아편. 그래갖고 지금 연세 많고 일제시대에 그 중국에서 사셨던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기억하십니다. 중국이 아편굴, 아편 때문에 아주 망국, 나라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839년에 임칙서가 청나라 황제의 특명을 받고, 이 영국 상인들이 광동성으로 이렇게 그 가져온 아편을 그냥 몰수했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의는 그 임칙사한테 있거든요. 아편을 다른 나라에, 특히 영국 같은 신사인들과 파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그래갖고 이제 아편전쟁이 붙었잖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해군력이,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이렇게 뭐 해양군리 그러면서 해군력을 키우려는 이유가 제가 이해가 되는 게,
그때 중국이 해군력이 약하니까 영국 해군한테 그냥 다 해안 도시가 꽝 쪼고 폭격당하고 그래갖고 결국 졌어요. 아편 전쟁에서. 그리고 난징 조약에서 홍콩을 뺏겼으니까 영국이 먹어버린 거예요. 식민지로. 그러다가 1898년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저 홍콩을 영국에 완전히 뺏기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영국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야 이제 99년간만 그 이 영국 우리가 가져라. 99년 후에는 그 홍콩을 돌려달라고 그랬고 그때 영국이 예습을 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그러다가 쭉 지나고 1984년에 영국과 홍콩하고 둘이 앉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콩을 반환할까에 대해서 이제 협상을 해갖고 그래 영국에 97년에 반환할게. 그 대신 그러니까 1984년부터 향후 50년간은 제가 아까 말씀대로 홍콩에 대해서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해줘라. 그러니까 국방하고 외교 빼놓고는 자치권을 유지해주라고 영국이 이야기하고 중국 정부가 그러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뭐 홍콩 보안법 그 적용되면서 그게 다 모든 게 무너진 거죠. 자, 그러면 이 홍콩 문제가 아주 복잡한데요. 이걸 제가 몇 마디를 한번 우리가 홍콩에서 얻는 교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아무리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세가 홍콩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 여러 가지 압력을 가해도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양보 안 합니다. 두고 보세요. 절대로 베이징이 홍콩 문제에 관한 요만큼도 양보 안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에서는 홍콩이 절대로 양보 못 합니다. 만약에 홍콩 분리 독립이나 뭐 그런 걸 허용하면, 대만 문제 있잖아. 대만 잘못하면 분리 독립하죠. 티베트 분리 독립하죠. 그냥 중화제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얻는 경우는, 그렇게 하여튼 홍콩이 양보를 안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뜩이나 디커플링 이런 걸로 세계에서 고립되는데 국제적인 고립이 가속화될 것 같아요. 코로나 사태로 뭐 정보를 공개 안 하고 정보를 위협하고 디스인포메이션, 프로파간다, 거짓말 프로파간다 한다 가뜩이나 국제적인 신뢰가 떨어지는데 요번에 딱 중국이 국제적으로 아주 그 나쁜 이미지를 갖는 거는 저 중국은 또 약속을 안 지키는 나라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 홍콩에서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아까 말한 경제적인 요소 중에 제일 큰 게 국제정치적인 요소입니다. 요새 우리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게 뭐죠? 미국과 중국이 디커플링 하는 겁니다. 갈라서는 겁니다. 신냉전 체제. 디커플링. 경제적, 무역, 투자, 군사, 기술 다 갈라쓰겠다는 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홍콩에서 빠져나온 돈이나 기업이 어디로 갈지는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할 때 상당 부분은 싱가포르 갑니다. 제가 보기에. 그렇지만 전부가 싱가포르는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국제 정치적인 요소 때문입니다. 미국의 입금이 있거든요. 미국이 홍콩에서 기업이나 자본을 빼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건데 그 자본을 다 싱가포르로 몰빵을 하면은 근데 싱가포르는 굉장히 중립적인 위치거든요. 미국하고 동맹관계가 아니고 가끔은 베이징 눈치도 보고 막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싱가포르는 절대로 가도록 미국이 안 놔둘 거고 상당 부분의 외국 기업이나 자본이 도쿄로 갑니다. 왜냐면 일본은 지금 미국하고 철저하게 미일 동맹을 맺어있고 엔타이차이나 아젠다에 참여하는 국가거든요. 한국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홍콩이 이렇게 되면은 참 우리의 그 바람은 그 홍콩에 빠져나온 외국 그 기업이나 자본의 일부라도 우리나라 그 서울의 금융허브나 부산의 그 금융단지 글로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좀 끌어와야지에 대해서는 정부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